안녕하십니까. 네. 네,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남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이나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. 남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되는 물건들, 뭐,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. 일반인들도 너무 똑똑하시고, 이 유튜브에,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으셔서, 모르는 그 정보들이 없어요. 요즘 분들이. 너무나 뭐, 똑똑하시고 박식들 하셔서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다 아는 평범한 거, 뭐, 칼, 뭐, 가위, 뭐, 이런 것들, 뭐, 지갑, 내지 뭐, 신발, 뭐, 그런 건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뭐, 남의 집, 뭐, 개업식이나 신혼부부나 뭐, 이런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는데, 이제 화분 같은 거, 또 금고 이런 것들. 금고 같은 거는 이제 돈 많이 벌어라 하면서 이제 금고를 선물해 주기도 해요. 금고를 선물해 주시면서 그 금고를 가득 채워서 앞으로 재물 많이 쌓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 하는데, 사실 그 금고를 줬을 때는 내 재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고들 해요. 어르신들이. 나한테 있는 재물복이 그들한테 간다. 그래서 이제 금고나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화분을 가져가시는데 꽃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. 꽃은 좋은데 이제 뭐 선인장이나 이파리가 막 삐죽삐죽하게 서 있는 것들, 이파리 끝이 둥글둥글한 뭐그 고무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이제 끝이 뾰족하고 그런 거는 안 좋아요, 사실상. 신혼부부 집이나 뭐 이제 개업식이나 이런 집에 갈 때는 그런 거는 안 좋으라고 주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몰라서 이제 그런 거를 가져갔을 때는 다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내 밖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좋은데, 신혼부부 같은 집에 선인장을 갖고 갔을 때는 두 부부가 싸움이 나고 싸움이 잦아지고 이혼수가 생긴다. 이별수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가환이 생기고 또 이파리가 동글동글한 거 말고 삐죽하게 날카로운 그런 거든 날카롭게 서고 서로 싸움이 나고 이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. 그래서 선물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하기 전에 좀 조심스럽죠. 사실 어떤 선물을 해야지 그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또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잖아요, 솔직히.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?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선물해 줄게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정작 뭐 정말 냉장고가 필요해. 뭐 세탁기 뭐 드럼 세탁기가 필요해. 건조기가 필요해.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. 부담스러우니까. 그럴 때는 그냥 요즘 사람들은 현찰 좋아합니다. 현찰 주세요. 그냥 봉투에 넣어서 필요한 거 알아서 사세요 하고 현찰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봐요, 저는. 그래서 어디를 뭐 어느 집에 초대가 되어서 가든지 간에 선물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. 고민하지 마시고 괜히 또뭐 선인장 삐죽삐죽한 선인장 사가고 막칼 가위 뭐 이상한 거어뭐안 좋은 것들 사가서 욕 먹지 마시고 그냥 봉투에 돈 넣어서 현찰 준비해서 가시는 게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고, 눈치 보지 않고,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예, 그래서 현찰이 제일 좋다. 그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을 줬을 때 네. 안 좋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. 이제 뭐,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, 뭐, 신발 또 틀리고, 가위 틀리고, 칼 틀리고, 다 이제 그 물건에 따라서 상징하는 의미가 다 틀리기 때문에, 아무튼 안 좋은 거는 줘서는 안 되죠.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줬으니까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대번 일어나죠. 서로가 싸움이 나고 재물이 빠져나가고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죠. 안 좋은 일들이. 그게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일일까요? 그렇죠. 물건으로 서로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를 서로 주고 받았을 때는 서로 안 좋은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. 그래서 그냥 제일 조심스러운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선물이에요, 솔직히. 그래서 선물, 저는 그래요. 그렇게 시켜요. 저희 제갓집이나 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현찰로, 현금으로 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.
그렇게 제가 알려주죠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